인공지능 AI가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12%인 341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어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는 한국의 55세에서 64세 임시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며 정년만 연장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 맞춰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고용보호 차별을 줄이는 등 노동시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